제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내가 이 농구를 즐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. 아. 농구를 내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후부터 제 어릴 적 꿈, 제 인생의 꿈은 오로지 한 가지였어요. 그냥 1등이 아니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게 저만의 꿈이었어요. 정말 압도적인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선수가 되어야겠다라는 게 제 꿈이었어요.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없는 게 저한테 있었을 거예요. 저는 끊임없이 제 스스로 아 왜 그거밖에 못했을까라고 정말 냉정하게 저 자신을 평가했어요. 선수 생활 내내 I'm still hungry라는 말 잘 아시죠? 옛날에 우리 히딩크 감독님이 하셨던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감독 코치님이 잘했다라고 그러고 옆에서 뭐 친구들이 잘했다라고 해도 15년 단 한 번도 시합이 끝나고 들어가서 거기에 만족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좋은 성... 그때 예전에 제가 조금 더 몸 관리를 잘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했다면 13,000점이 아니라 2만 점도 했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가 너무 밀려와요. 남들이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? 완전 뻥이에요. 즐겨서 절대 안 됩니다. 즐겨서 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어떻게 본인의 일을 어떤 식으로 나는 큰 성공을 바라지 않고 나는 그냥 즐겁게 살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보고 싶은 분들한테 그 얘기는 진짜 얼토당토하는 얘기. 즐겨서 되는 거 없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최고가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과 적당히 성공한 위치에서 즐기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.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. 샴페인은 오래 좀 두면 가치가 더 뜹니다.